Al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And we are 신우와 올켄 사이. 언니, 우리 오늘은 뭐 하고 놀아? 우리 지난번에는 주방에서 놀았잖아. 오늘은?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공간에서 놀자. 나 좋아. 따라와. 오케이. 언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노는 거야? 우리 오늘. 주부는 총사면서 노는 거야. 아, 오케이. 오늘의 노는 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청소. 네. 변기를 매번 청소하지 않으면 때가 뭉치고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래서 때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진짜? 응.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변기를 매번 청소할 필요 없이 이 방법으로 하면은 정말 쉽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베이킹소다하고 치약. 우리 이거 주부들한테 다 집에 있는 거잖아. 2:1. 오. 베이킹소다, 치약. 없어. 티백이. 티백에다 넣으면 더 예쁠 텐데. That's a good idea. 모양은 웃기지만. Good idea. 난 빵꾸난 거 많은데 그것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거는 거야? 걸면 돼. Okay, let's go. 자, 뚜껑을 열고 아까 만든 거 이거를 이렇게 걸쳐놔.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지금 잠겨있고 저기서 자세히 보면은 하얗게 아주 연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물을 내릴 때마다 이게 그 물들이 여기를 청소해 주겠네. 그렇지. 이야, 그럼 우리 솔로 안 닦아도 되겠다. 그러면 물탱크 안에도 청소되겠다 완전히. 그렇지. 치약에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씻는 역할을 하고 베이킹소다는 곰팡이나 뭐 세균 같은 거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은 치약 때문에 그 안에 물때도 안 생기겠다. 그렇지. 우와. 그러면은 청소도 덜 하게 되고 쉽게 하게 되고. 너무 편하지 우리 주부들한테는. 또 하나. 때 지우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 때? 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의미가 많으니까. 언니, 그거 안 지워지는데? 아, 정말 이게 기름 때라서 지우기가 힘들어. 뭐가 막 떨어진다, 밑으로. 오케이. 근데 이거를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다고. 당연히 있지. 잠깐만. 거기보다 여기가 더 더러워. 이때 좀 봐. 아주 쉽게 지우는 방법을 보여줄게. 간단해. 페이퍼 타월. 거기다 핸드세니타이저. 우와, that's it? 우와, 그걸로?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봐봐, 매직이야. 보여? 그렇게 안 닦이던 거. 우와. 여기는 페이퍼 타월에다 내가 물을 한 거야. 물을 한 거는 이쪽으로 닦아볼게. 어떻게 되나? 닦이긴 닦이지만 이렇게 많이 닦아야 돼. 아이고, 힘도 많이 들어가네. 그 빡빡해야 돼. 하지만 이거는 물로 한 거고 핸드센타이저로 한 거는 한 번에 그냥 쫙 되는 거야.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힘도 안 들어. 이 핸드센타이저 안에 알코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알코올 그래서 잘 닦이는 거야. 그치. 힘을 하나도 안 주는데 석석 닦여. 완전 신기해.
빡세고 됐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한번 해볼게 언니. 고마워. 나 그러지 않아도 거기는 좀 높아가지고 내가 못하거든. 역시 우리 신우는 원 플러스 원 상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우와 올케 사이.